23번. 다음 무접점 회로를 유접점 회로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 출력되는 거 한번 볼까요? X 출력 조건은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2번이라고 해보죠. 자, 1번 또는 2번일 때 동작이 됩니다. 1번은 뭐예요? A와 B가 곱일 때. 또는 2번은 뭡니까? A의 바, 그리고 B의 바가 되었을 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와 B가 1, 1이면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A와 B가 1, 1이면은 여기 X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는 여기는 A의 비접점. 그러니까, 그리고 B의 비접점일 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둘다 1이거나 둘다 0일 때만 출력이 되는 바로 그런 회로가 되겠네요.